코트야. 야, 별명 시자자자자자. 오케이. 오키도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배그는 잘해요. 아, 이 방 침묵방인가요? 아닙니다. 배그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할 수도 있죠. 배그를 아이디를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한 게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안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여성분이 배그 얘기하셔가지고. 남동생이 배그를 한다네요. 네네. 그 나대지 마. 아 저 나대지 말라고요? 아니, 네. 노래하는 거 진짜 노래하는 거. 나대지 않겠습니다. 아 갑자기 시끄러워. 왜 물어봐요? 반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제재 좀 해주세요. 예, 제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개소리 짓거리면 강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소리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들리는 소음이죠. 누가 엄마다, 누군가가 아, 누가 엄마라고 얘기한 아, 저급해. 네네네네. 정말 방을 그리고 비번 거는 거 어떠세요, 방장님?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비밀번호가 여섯 글자 이상 하면 안 된다네요. 저는 일곱 글자가 좋은데. 네, 뭐 알아서 하시고. 이겼다. 알겠습니다. 말이 많아. 네? 아 이거 내 뒤졌다 쌍. 아 근데 개인적인 말씀인데 좀 게임을 하면서 이거 들어와 있는 건 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대한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죠. 그거 인정 하나 드릴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뭘 알아서 한다는 거죠? 저도 개추 박을게요. 방송님도 뭐 게임하면서 카테고리 자체가 뭐. 게임이 아니라 이제 사실 수다이고 그러니까요. 같이 게임 한 판 하자 뭐 이런 걸로 모이셨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비범하고 네, 하셔야죠. 저기요. 저기요. 하시고요. 네아님이 이 방에 가장 물을 흐려놓는 사람 같아요. 야님의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님이랑 어떻게든지 배그를 한다는 내적 친밀감에 의해서 이 꿀벌들이 이렇게 여왕벌을 떠받드는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아님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아님 그냥 나가주시면 안 돼요? 꺼져주세요. 지금 꺼지세요. 지금 네아님 꺼져주세요. 이 방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요. 이 방에서 님이랑 같이 게임 한판 할 사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 좀 닥치세요, 코트님. 아니, 후아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 잘못한 거. 저희끼리 말 잘 하고 있었는데, 코트님. 저희끼리라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라는 거를 밑에 일단 깔고 가시는 거잖아요. 배제? 왜 그런 골조로 저... 깔고 가시면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세요? 서로 뭉쳐가지고. 너무 왜 자기들끼리 연대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이건 방에 그럼 새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뭐 뜨내기처럼 이렇게 다들 막 님들 게임하는 소리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 존목질을 네. 하셨으면 존목질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죠. 네, 전 오히려 모르는 거는 코트팀이랑 제가 그 뭘 모르니까 아, 님은 당연히 이 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존목질을 하고 있었고 연대감이 있고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김감찬님. 그렇죠. 저희 코트님 아 진정하시고요. 아 일단 제가 좀 한 말 할게요. 존목질 네. 하지 맙시다. 아 이제 진짜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목질 하지 마세요 님들아. 아 코트님 아이 코트님 예예 말씀하세요. 아, 저 말하잖아요. 아 일단 방장님부터 바람권이 먼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기분이 왜 안 좋죠? 차였습니다. 누구한테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애니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축구장 아 아닙니다. 아 NF님 아이고 어젯자는 대가리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박치세요. 알아서 할게요. 네. 그냥 꺼져주세요. 아, NF님 사람이 말하는데 역겨워요. 차라리 게임하는 사람이 아, 더 나아요. 그죠? 비난만 했네요. 진짜. 저 그럼 게임할게요. 아니 방에서 서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네네 이렇게 그 좀 그 저 코튼가 뭐 싶어하는 아, 사람 배틀그라운드를, 너무 시끄러워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라는 아, 어떤 그런 내적 친밀감에 의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존목질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시키는 거 저 이거 매우 아,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자 소리 아, 네. 있으신 분은 바로 강퇴를 해주세요. 야하님 네아님? 대답해 미친년아. 아니 배그를 한다 그래도 욕은 하지 마. 저 사람이 어, 미안해요, 무슨 뭐 난 내가 봤을 땐 네아님은 그냥 딱 사례 가방 같거든요. 보니까 그냥 음료수나 뭐 이렇게 뭐 메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마린이고 인정. 예. 의료 관련된 아이템만 그냥 주워 처먹고 그거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주고 총도 들고 있던 거 쳐 줄 거면서 게임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플레이도 못하는 씨발년이 이 방에
이 방에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열받네요. 시발년이라뇨. 시발년 맞죠? 저 사람 몇 킬 했나요? 메이플스토리를 저 사람 몇 킬 했냐고요? 저 근데 NF님은 좀... 내한이 몇 킬 했어요? 저 사람 지금... 빵킬 했잖아요. 29킬 시발년 맞죠? 아... 근데 네. 빵처럼 부르셨잖아요. 아 대답을 해 시발년아 배그만 하지 말고. 네. 아 근데 1234 1234님? 1234 네. 님도 네, 목소리가 갑자기. 좀 병신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정확한 저랑 배그 안 하고 같은 있는 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네. 또 롤로 바꿨어요? 아 예, 배그를 아. 하고 있진 않았어요. 아 진짜 더럽다. 이런 진짜 이런 방이 제일 역겨. 이게 무슨 술 먹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혼술방. 아니죠. 혼술방이죠. 개역겨운 혼술방이랑 똑같네. 일단 조현병 걸린 새끼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김남찬님 제일 역겹고요. 아 근데 이겼습니다 롤. 예 알겠습니다. 롤 수단 재밌게 수단 하시고요. 나이스. 아 족같네 진짜. 아 왜 코트님 욕을 하세요. 족같다뇨. 족같죠. 다른 사람들 이 방에 들어오면은 님들이랑 같이 게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쵸. 뭐가 됩니까? 아 저 도태를 시켰네 다른 저희가 사람들은. 저희가 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각자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세요 니는. 일단 저 좀 말합시다. 네, 말하세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네. 어, 이 방 들어온 지 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네. 방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지금 터코노 들어온 지 한 어쩌라고 씨발 새끼 설클 거야. 병신아. 말 못하는 새끼. 아, 내아님, 내아님 때문에 좆됐어요, 이 방. 내아님 망치신 거라고요. 아, 진짜 싸대기 마렵다냐. 여자 한 명 들어와가지고 나랑 배그할 사람 하니까 다 들러붙는 거 봐.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아, 네, 코트님? 초로 싸대기. 나랑 배그할 사람, 나랑 롤할 사람. 뭐 하시는데요? 티 어딘데요? 코트님?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같이 게임을 들어가는 거죠. 정말 역겹네. 에, 많이 하세요, 님들아. 아, 기분이 안 좋네요, 갑자기. 사발크 오디션 뭐야? 가시가시 한다. 엔에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잘 들었어요. 어 노래하는 코트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노래요? 아, 네, 신곡 냈던데. 네네. 네, 더 서치 잘 들었어요. 네네. 에이포즈 가수예요? I've been searching, I've been packing. 예. 존나 못 하는 건데. 아, 네. 코트 형님. 아, 이 방도 전목줄 방인가? 아니요, 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딴 거 안 하는데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뭐 앨범을 냈네, 잘 들었네, 어쨌네. 피드백하고 자빠졌어요. 혹시 진짜 코트 형님이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 궁금하면 방송을 보시면 되잖아요. 진짜면 예. 진짜, 가짜면 가짜지 뭐 그렇게. 아 그래요? 예,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 있어요. 아 씨발 새끼들 봤나. 아 짜증 나는구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 되세요? 아 다 곱하네 야 몬스터가 하식스 맞지? 응? 어 비싼 거! 어 그치 둘 다 에너지 드링크잖아. 에너지 드링크 최고 존엄은 하식스 아닌가요? 자 아니다 레드불 레드불 아, 별로고 빨개 레드불 쳐줘요. 레드불이 제일 어나더 레벨이죠? 근데 몬스터 아니죠. 그 다음에 몬스터고요 그 다음에 하식스고요. 아... 레드불이 그럼 어느 조금 나라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그 스누피 드링크가 있죠? 아... 아니 레드불이 커피가? 어느 나라 거예요? 돼지통 돼지님 레드불 미국 거예요? 돼지통 네? 돼지님? 네 네? 혀가 개같이 꼬이셨는데 좀 혀 좀 풀고 말씀해주면 안 될까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요. 맛있어요! 네 꼽혀서 미안합니다만 아 이제 네. 되게 거슬립니다. 돼지통 돼지님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술 처먹고 있으니까 곱게 자요 그냥 아...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네.
아니 저 지랄 지금 20분째 하고 있잖아요. 20분째. 아 대지성대지님이요? 네. 그렇다면은 알죠. 그러면 알았어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아, 삼성 해요. 서비스 센터에 아, 전화를 아, 해보시는 게 하세요. 얼음님 왜요?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야 아까부터?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방장님이니까 참겠습니다. 야 권력자네. 아니 권력자는 아닌데 어머 갑자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구한테 끼어줬어? 방장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뭘 얘기해요? 뭘? 아니 자꾸 뭐라고 하네. 방이 일단 저기 너무 중심에 안 잡혔는데 내가 이런 게 방해하게 있는 건 아닌데 얼음님이 방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습니다만은 돼지통돼지님이 일단 이 방에 가장 좀 뭐랄까 좀 그 장애물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요? 예, 예. 저런 걸 보고 가는 말이 고와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그래요. 그냥 장애물 같은 얘기하고. 아니 장애물이라고 장애물 장애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장애인은 그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거고요. 제가 언제 장애 아 화나네. 장애물이 아니고 그 말을 잘 언제... 못하시는 게 일단 뭐 본인이 네. 지금 원래 이러신 거야 아니면 뭐 술을 좀 드신 거예요? 네, 저 사람 목소리 진짜 코트가 닮았다. 나 코트가 안 누군지는 아는데 목소리를 몰라서. 네, 목소리 비슷해요. 누구야? 노이아드 코트. 아, 대신 소리 크겠습니다. 도저히 뭐 치료가 안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장구를 치고 휴대폰에 좀 Z 플립을 여세요. 예. 저 새끼는 아직도 저 지랄이네, 저 새끼 지금. 나 또. 예. 야, 나 하루 종일 하면 안 질린다. 질리는 건 이제 패브리츠죠. 오케이. 뭐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무시하세요. 예? 저 항상 저러는 분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와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혜연님이? 아니 너 말고요. 그 탐구자님이 항상 이상한 말을 하시니까. 아 탐구자님이요? 네 탐구자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시니까 무시하시라고. 탐구자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저는 그냥 커튼 쳤고 예, 이불 빨래 했어요. 봐봐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삼성 아닙니다. 뭘 봐봐요? 봐봐요. 뭘요? 저 말하는 걸 보라고요. 말하는 거 봤는데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탐구자님 뭐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방에서 왜 이렇게 다들 분열하려고 다들 가진 노력들 하시는데 그게 너잖아. 그게 너잖아. 이제 아니 어른님은 저한테 아 저요? 아니 그게 너잖아 지금. 그게 너예요. 아니 좀 발음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아니, 무례했나요? 코트님 제가 그래서 대지님 소리 껐지 않습니까? 아니 예, 아니 예. 들어보세요. 아니 네네. 들어보세요. 네네. 부산대역 4번 출구 있죠? 아니 들어보세요. 부산대학 4번 출구였어요. 아니, 말해봐. 아니 뭐가 웃긴 거야? 부산대학교 4번 출구? 아 말해봐. 제가 비타민 C를 먹었죠. 어. 알아들었죠 지금까지. 어. 그러면 하루에 4번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아니 저 조현병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 알았다. 아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한 거니 너. 그래서 내가 아까 전부터 계속 탐구자 무시하라고 지랄지랄했는데 너가 내 말 죽가라며. 아니 대화 통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4번 출구로 나갔는데 뭐 그래 계속 아까부터 이랬어.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저분보다 얼음님이 저 좀 더 그 그게 많은 거 같은데. 뭐라는 거? 아니 얼음님의 책임이 더 크다고요. 방장이시잖아요. 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얼음님밖에 안 계신데. 그럼 놔두는 거야 저런 애라서. 아니 그러니까 면봉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예? 아 뭔가 새로운 빌드인데? 처음 보네 이런 사람. 방 좀 늘려달라고? 방을 안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긴 말로 누가 방 좀 늘려달라. 아니 자꾸 그러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아 맥락 전혀 대화의 맥락도 없고 그냥 갑자기 아니,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말이 계속 웃어주니까 또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저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조현병 개그 하시는 건데 저런 거 이렇게. 많이 떠요. 아, 네, 내가 봤을 때 나비님 문제네. 나비님 웃음이 해프시네. 저런 거에 자꾸 웃어주니까 탐구자님이 신나가지고 하잖아요. 그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 나가시면 안 돼요, 나비님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아니, 웃는 거 나가주세요, 거 나비님. 누가 나가? 알아서 할게요. 뭐 또라이야, 뭐야? 아니,
저 방패는 안 할게. 너가 알아서 나가. 저 새끼 진짜 코트맨 진짜 와 죽겠겠다. 좋다. 왜 올려주면 욕하게? 오. 와 진짜. 와 나이스 샷. 씨 맛있다. 잠겠다. 와 미쳤다. 와. 내가 물어보자. 저 사람이거든. 니은 방 좀 열어달라고. 니은 이은 희연님 방 왜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네? 왜 들어오고 싶었어요? 사람 열어 늘려달라 했어요? 저 아닌데요. 맞는데요. 맛있어요? 오빠 맛있냐고요. 아니 뭐 아니 죄송해요. 제가 방에 그냥 뭐 삐딱선 안 타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네 예. 예예 네. 새벽 드니까 확실히 미친 새끼들 많이 올라오긴 한다. 예, 그게 맞네요. 예. 아, 괜히 나비님한테 한마디 했다가 얼음님한테.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토크온에서 웃고 떠들려고 하는 건데 웃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지가 나가. 알겠습니다. 뭐 방을 일단은 뭐 프리하게 관리하시는 게 또 얼음님의 정책이잖아요. 어. 예, 누구도 이제 뭐 차별하지 않고. 어. 예, 멋있으세요. 어, 난 욕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반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이제 반말방 반말방이야 미친 새끼야 반말방.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미친 새끼한 좀 아니지 않나요? 지가 반말방 들어와놓고서 반말하지 말라는 게 난. 제가 그거 죄송해요. 근데 그 혜인님이 미친 새끼라고 했습니다. 왜 미친 새끼죠? 스트레스 받아 진짜. 맛있어요. 아, 욕은 좀 아니잖아요. 알았어. 얘는 뭔데 내보고 돼지려나는 거 돼지려나 이러는 거야? 갓주 얘는 누구야? 아 근데 본인한테 그 쪽지 오는 거 왜 이렇게 다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호소하는지 궁금해. 이해가 안 가네. 어 알겠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단을 하거나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사람들한테 읽어주면서 누구야? 이러면서 어덧을 떠네. 싸대기 개말이 없네. 왜 저럴까? 어 때려. 관심을 평소에 많이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어 맞아. 맛있어요? 어. 쪼다 맛있네. 맛있어요. 근데 방이 이렇게 좀 뭔가 너무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막 너 때문에 아니 화합이 안 저희는요 화합을 하려고 나쁜 이제 서로 이렇게 떠들려고 자꾸 이렇게 그런 방이에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 작용 드립이에요. 예? 혜혜님 제가 방에 아니 화합을 하자라는 얘기고 네. 취지로 그런 취지로 꺼내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화하려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서로 좀 이렇게 조금만 좀 덜 서로에게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죠. 알아서 할게요. 인정. 알아서 할게요. 누가 말한 거야? 나. 이쁜꿈. 뭘 뭐야. 깔끔해. 아주 깔끔해. 아, 아까도 이랬다고.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말 너무 근데 애초에 화합을 하자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이 자기가 먼저 얼음이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저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니마. 네. 예예. 예. 스타크래프트요? 뭔가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지투요? 예? 맛있다요. 미쳐버리네 진짜. 병신 씨발년들 나가 죽어라. 뭐야? 아 제일 시원한 얘기였다. 왜 바뀌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11번가에 지금 판매 중. 정신병동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요 제가 배송 지금 아니 저는 지금 방송 중인데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사파리 보는 것 같다 그러네요. 짐승들 보는 것 같다고. 아니요 옳은 얘기를 누군가가 해도 그 옳은 얘기를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개 짐승 새끼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아, 아메바 대가리 같은 빨려나. 맞아요. 이제 다수들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 혜인님 자꾸 욕하지 마세요. 왜 자꾸 욕을 하십니까? 네. 목소리도 개 족밥 같은 새끼가. 아휴. 네. 아니 목소리 개 병신 족밥 같은 새끼 아까부터 자꾸 욕섞었고 얘기한 존나 거슬리네 병신 같은 새끼가. 그러니까요. 저도 네. 개찜다 새끼야. 지금 욕섞으면 네. 뭐 여기서 뭐 되는 줄 아나 보네. 개 시찜다예요. 혜인님이 이렇게 가오 잡는데 그 가오 잡는 큰 역할을 하는 그 토템이 누굴까요?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나비예요. 인천공단이요. 예. 그죠. 그나마 좀 방장은 거의 뭐 아~ 목소리로 따지면 여자로서 이제 가치를 완전 잃어버린 거고 나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소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혜인님이 자꾸 나비님 앞에서 가오잡으려고 욕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또 내리죠?
그 뭐냐. 예. 아니 야 근데 나 지금 어? 소리 꺼야지. 소리 꺼야지. 예. 저는 소리 껐습니다. 예. 조리 돌려도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방 논평 채팅 보여드릴게요. 예. 네. 올렸네. 오케이 마이크 켤게요. 예. 뭔 줄 알겠다. 예, 아 저 이제부터 듣습니다. 오케이 강태다 나이스. 1승 챙겼고요. 아, 난 좋게 얘기하자고 내가 꼬인 게 아니라 내가 방송의 권리 막 권력을 이용해갖고 이 방을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아 솔직히 나 진짜 좋게 얘기하자고 내가 이미 손을 내밀었었어. 근데 지들이 나를 왕따 시켰어 또. 이건 다수의 저게 한 거잖아. 정당하지 않나? 예. 근데 자꾸 가는 방마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 저도 솔직히 아 내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했습니다. 해? 막 다 저질렀고 다 저질러놓고 지금 착한 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번에 안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랑 이제 화합이 됩니다. 팩트예요. 먼저 시비를 거니까 나도 똑같이 상대하는 거야. 예. 네. 뭐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할맥에서 일을 알바해. 아 역전할 인정할게요 그러면. 아 방지목이 아주 좋네요. 사회성 있는 분들만. 예. 아 프리님. 프리님 좀 참아봐요. 이렇게 해야 이제 친구들 사귀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 중이었나요? 코트님. 아 지금 두 분을 이제 화해시키고 있었어요. 아, 두 분이 싸웠어요? 누구랑? 네, 네 싸운 건 아니고. 아니, 뭔 싸워요? 아, 프레니.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여운 여성분인데. 네네. 박비님하고 그 프레니님 나가셨나요? 네. 나가셨네. 아, 일단 한쪽이 나갔으니까 그냥 뭐. 아니, 예. 자기수님 그럼 다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전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아,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엘님. 네, 예. 아, 방장인 거 알게 됐기 저 가스라이팅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여자 만났다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야, 야, 신난 게 아니고 지금 여자가 나가서 화난 거예요 지금. 네, 이분도 여자잖아요. 이 방에서 소주대감 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저분 작기수님 때문에 나갔어요. 아,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작기수님도 여자잖아요. 코트님이요. 아 코트님? 네. 아 네 작기수님 말씀하세요. 왜요? 어? 저 너무 팬이에요. 아 작기수님 저분 코트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 너무 딱칭 보시고 그렇게. 아까 그러니까 그 작기수님. 네. 그 못생길수록. 네네. 그 뭐랄까 못생기고 못났을 못 겉모습이 못날수록 남자는 네, 오해를 뭐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예 못생겼을수록 남자는 약간 성욕이 세거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게 하지? 아니, 아, 그래서 내가 센. 아니요, 전 성형 없는데요. 전 성형 없는데요. 예예, 예, 말씀하세요. 아까 그 프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예, 아니, 제가 얼굴 인증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네. 아, 이쁜 편인데 친구가 안 생기는데 성격 문제냐고. 굳이 네, 뭐 근데 그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미 또 상황이 지나갔고 작기수님이 이 방에 또 새로운 홍율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작기수님을 이 방에 여왕벌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건 맞죠. 예. 높은 확률 작기수님 미성년자 같은데요? 아, 저 25시예요. 25시라고요? 네.
턱걸이가 좀 어눌하시구나. 아니, 어눌이 아니라 약간 영양실 쪽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가 말하면서 이렇게 자주 삑사리 나는 저렇게 얇은 성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신체가 작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박 기수님 키 작으시죠? 아니에요, 저 평균 넘어요. 몇인데요? 아, 그래요? 네, 161이에요. 61. 25이시고요? 네. 어디 사세요? 저 서울이요. 아, 서울. 아니,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대학생, 원생이에요,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 오, 배울 만큼 또 배우기도 하고. 뭐래 하는 코트님. 근데 왜 토크온을 왜 하시는 거죠? 아니, 말씀하세요. 아, 죄송한데 방장님 계신데 왜 진행학... 초은태님. 빠지네. 저분 원래 사회성이 좀 없어요, 초은태님. 초은태? 저 친구 없어요, 초은태? 자,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갑자기 무슨... 자기한테 비난 갈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는 것도 너무 역겹네. 초은태님. 네. 방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되는 거고 뭐 네, 네, 네. 이 방의 공원도나 이런 토크력은 각자 네. 알아서 채우는 거죠. 왜 초은태님이 자꾸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그 본인 존재감 없다고 이렇게 나대세요? 왜 미친 척 하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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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초은태님 아... 아, 저 병신새끼 또 접시네. 병신새끼 저 소리가 약간 그거 아닌가? 미스테리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막 땅굴 존나 팠더니 막 몇백 미터 땅굴에서 들렸던 소리 그 소리 같은데? 지옥 소리? 위시온이 접시했네요. 예. 와, 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 포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네네. 나갔어요, 포이트님. 정당하게 나가는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건 포이트님이 네. 나가지 않고선 못 뺏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요, 왜요? 아, 왜냐면 그럴 분이 계셔가지고. 왜냐면 아, 이제 예, 여성분 방금... 기다리시나 보시네요. 네. 근데 네. 싫은데요. 오, 안돼. 싫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을 좀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싫으면 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방장이 약간 그런 게 없네요. 예, 제가 방장이었으면은 5만 쌍욕 받고 바로 강퇴했을 텐데 포이트님 운이 좋으시네. 아, 전 추방 안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 추방 안 하신다. 네, 네. 제 네. 목소리가 좀 캐리를 했나 보네요. 병신 새끼 같네. 물건 없는데. 근데 방금 강퇴하죠, 왕님. 존나 역겨운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은 그 작기수님이 네. 좀 자기 본인 이제 관심 받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로 흘러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맞죠? 아니에요. 작기수님 맞잖아요. 아니요, 저 지금 이 방에서 너무... 여왕벌 되려고 지금 이미 지금 그 과정 겪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 아, 저... 네. 아니 근데 저는 사귈 생각이 없어요. 아, 근데 형이 좀 잘생기긴 했어, 솔직하게. 아, 작기수님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토크온하는 여자는 네. 제가 거르기로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작기수님, 아, 괜찮으시면 제가... 팬인 거니까 괜찮아요. 아, 그냥 팬으로서만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네네. 그 이상 아, 남자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나 봐요? 네. 왜죠? 남친이 있으신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킹정이지. 아니, 맨날 제가... 코트님 방송 보거든요. 그 유튜브 아, 엄청 보는데 남자친구가 제발 그만 좀 보라고. 그게 이제 질투하는 그럴,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막 되게 아, 많이 봐요. 안심할 만하지 않나? 저 정도면?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외모적으로 안심할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코트님 정도면 안심할 만하죠. 아니 근데 왜요? 이게 외모가 다가 아니야. 안심이 아니고요. 있잖아. 뭐랄까? 안심설도 아니고. 저를 보고 네. 이제 계속 웃고 하니까 왜냐면 남자친구 보고 그렇게 웃진 않거든요. 아 맞네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나보고 웃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질투나서 그러는 거죠. 네. 그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말은 외모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 진짜 팬이에요. 아 미치겠네. 아, 여자들이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유혹하지? 아, 좋겠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아무래도 좀 목소리가 첫 번째고요. 아, 근데 목소리 좋긴 하다 형.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코트님이요. 포이트님. 아. 네. 뭐 펜타닐 같은 거 하셨어요? 왜 그러시죠? 펜타닐이 뭐죠? 낄 때 끼세요. 예. 타이밍 못 잡으세요. 강박적으로 남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외롭다는 건데. 맞아요. 아, 예.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다른 방 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뭔 소리 하나 보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네네. 그냥 꺼지면 안 됩니까? 아, 오자마자 이렇게 무지성으로 시비 거는 거 좀 별로 같은데 왜 그러시죠? 아까부터 들리는데 왜 자적자 시전하세요? 아, 좀 나가세요 좀. 아니, 그 성대 냄새가 나가지고. 노솔후다, 매운맛 찐따, 그리고 제 위에 돼지 새끼 냄새. 세 명 소리 끌게요. 병신 하남자 새끼들, 남성성 거세당한 새끼들. 삼삼오오 뭉쳐가지고 그저 임방하면은 씨발 새끼들 그냥 욕하는 거 봐. 아, 역경 새끼들. 진홍님 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지매하는데 당연히 열받죠. 코트님. 저 이 방에 들어가고 인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나가달래요. 지들이 뭔데? 지가 왕장이야? 후하님이 제가 봤을 때는 반가리 안 하셔서 그래요. 아니 아까 전에 후하고 나가셔가지고. 예예 뭐라고요? 아까 전에 그 코트님 지인분들이랑 오셔서. 저는 지인이랑 같이 토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따까리 새끼들이 또 저는 번... 따까리 새끼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방송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쥐새끼들이 좀 방송할 때 따라오는 거죠. 배구 큐 돌릴 때 따라오는 그 저격하는 새끼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왜 그...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여러 명에서 또 씨발 삼삼오 모여가지고 씨발 방송한다고 왁다 시키는 거 봐. 아니 아니야. 진짜 걔 하남자 새끼들이네. 그러니까 아니 하남자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거죠.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제 방송 본다 그래서 제 방송 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제 책임입니까? 말 같잔 소리 하세요. 그럼 만약에 지른다면요? 아니 지른다면요? 뭘 질러요? 아, 아니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내 방송을 보는 게 그 얘기에 내가 방송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행동인데 제가 이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다 따라와요? 따라와서 이 방 방해하세요? 와가지고 분탕질 치세요? 안 했어요. 중재는 했지만서도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거는 억지로 이렇게 사과해달라고 호소하시는 에이, 거죠. 에이, 호소라뇨. 호소하시는 거지 뭐예요, 그게. 호소는 눈물의 호소고. 제가 뭐 그렇다고 눈물을 흘립니까? 뭐 합니까? 아니, 도의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논리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시킨 아니죠. 게 아닌데. 본인들의 이게 팬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어느 정도 팬의 사과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축구 경기 보려고 그 해당 축구팀의 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싸운다고 그 축구팀의 문제입니까? 축구팀 문제지. 축구한 거 제가 한 축구 한 죄밖에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방송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 인사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욕을 했어요? 아니, 근데 본인도 죄라고 인정을 하시되. 네? 죄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수첩은 걔 무슨 미친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아니요, 본인도 지금 인정을 하시잖아요. 아니 뭘 도의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방송한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을... 그러니까 본인도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거지. 아, 잠시만요. 모르는 거야 코트님. 아 예예. 예. 아, 후아님 좀 제재 좀 해주세요. 본인이 타겟 아니라고 이렇게 가만히 방관하지 마시고. 아, 제재보다는 저는 코트님이 옷 찢는 모습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옷 찢는 모습이요? 옷 찢는 모습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관, 아니 관대한 모습을 보려고 그러세요.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시. 아, 제가 옷을 찢어서 이렇게 제 흑도를 내비치는 거요? 아, 그거는 이미 2년 전에 보여드렸고 레전드로 남았잖아요. 많이 갔지. 예예. 아, 그로 인해서 뭐 SNL에서 뭐 허성태님이 따라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예, 하나의 어떤 인터넷 문화의 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100개로 고맙습니다. 아, 저 병신. 새끼들. 자 그래, 오다나 찢어버리자 씨바꺼. 아, 소리 끌게요 이간질 없는 사람님. 네, 수준 때가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병신 새끼가. 코트님 오셨을 때 뭔 도의적으로 무슨 책임 있다는 거야 나한테 병신 새끼가. 아, 저 지금 4명 껐습니다. 저는 이모티콘 잠깐. 매운맛 찐따 못솔 후다 이간질 없는 사람 4명 껐어요. 수준 때가리 낮아가지고 개병신 하남자 새끼들. 1대1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하죠 병신 새끼들. 결국 지들한테 마이크 꺼버리니까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 봐. 병신 새끼들. 그냥 그저 시비 걸려고 아, 하는 거지. 아, 잠깐만요. 내가 아, 저는 아, 저 방장님이 중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그만하시고. 네, 진웅님. 네. 아까 전에 노래하는 코트님한테 할 말 있다고 하셨는데. 아, 저 방장님. 한 명 묶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올려놓고 거기서 쌈 붙이는 게 아, 방장님 아, 제일 악마 새끼 같은데. 예, 그쵸. 예, 예. 이런 말도 뭐 하십니까? 충왕전 하세요, 이 방에서. 예, 안 되나요, 예. 그게? 왜 충왕전 하시려고 하세요?
반장이면 반관리하고 중재하고 예, 예. 그래야죠. 본인 타겟 아니라고 남들 이렇게 까일 때는 막 재밌게 하하호호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놓고 아, 지옥하면은 바로 강퇴하고 씨발 새끼네. 근데 다구리 맞으니까 좀 아픈가 봐요. 아, 죄송한데 저는 이미 지금 소리 꺼놨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방장님 아 지금 이 방은 방장님에 의해서 한 아홉 명의 한 남자가 있는 거죠. 방장님 포함해서. 아, 저 근데 아홉 명 한 분 여자분이죠. 예. 아, 네. 그렇죠. 예. 여덟 명의 한 남자들과 예. 네, 네. 저는 이미 2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님들이 이렇게 병신짓을 하는 걸 보는 거죠. 아, 근데 그분들도 토큰 수준 계속 떨어뜨려 주세요, 님들이. 아.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님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저 제가 아, 돈 버는 길이에요. 아, 좀 보세요. 얘기하는데. 싫어 이 씨발려나. 이 병신 같은 돼지 새끼가. 싫어 이 개새끼야. 방갈이 안 하는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아니, 왜 코트님 죄송하고요. 죄송하면 다른 사람도 내리고. 아, 누구 내릴까요? 아, 저는 저한테 선시비 건 사람들을 좀 내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희 방 있는 사람들을 내리라고 하세요? 어 나도 얘기할게 씨발 나도 여기서 방송할게 씹새끼야 맘에 안 들면 하든가 병신아 아 강퇴할까요? 예 네, 하세요 병신아 싫어요 자존심 한번 부려보세요 여기서 자존심이야 병신 새끼야 한번 나가든가 자존심 한번 부려보세요 일단 손을 가라앉히시고요 예 네, 언제 나가는지 한번 보죠 저 하지만 코트는 안 나가죠 아니 울리고 천천히 얘기를 해보신 게 어떤지 아 넌 꺼져요 와 이제 좀 영화를 아 코트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좀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저 내려가 있으니까 본인이 진행을 못 하시네요 아 네 전형적인 무능력자 아 예 이 방의 최대 또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혀야겠네요 생각하는 의자를 생각 좀 하셨나요? 저도 채팅창 좀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강퇴하는 것도 자신이 모르는 거 아니냐 아 이거를 또 캡처 따가지 아 이거 또 예. 따가지고 귀엽네요 코트님 제가 아, 그래서 멋있는 모습 보고 여기. 반했어요 예 읽어드릴게 차라리 방장님 네 읽어주세요 평가 예 내릴 것처럼 얘기하고 누구 내려줄 거라냐고 물어봤었잖아 개병신아 강퇴 안 나는 것도 자신이 부리는 거 아니냐 본 보기로 하나 보냈네 어지러지러한 옷 방장의 찐 하남자예요. 아, 네. 아 욕먹네요. 조금 욕먹으니까 바로 내려버려. 아, 네, 코트님 그 가진 거라고는 친구들이... 토큰 방장 전응하려니래. 아, 그럼 예. 채팅으로 좀 쳐주세요. 방장님에 대해서 악플 읽기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 둔한 손가락으로 네, 캡처 따, 네, 복붙 해가지고 해주세요. 예. 근데 이거. 아...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죠. 예. 네. 저분 병신 돼지 새끼거든요. 광고 좋아하시면 미쳤나. 원하나,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로 하셔도 됩니다, 방장님. 비응신 새끼 유쾌한 척 하네. 맞죠? 예, 네, 이제 말로, 예, 네, 말로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코트님. 전 진짜 현타 옵니다. 아, 진짜로. 네, 저도 현타 옵니다. 사람들이. 이들님 아세요. 예, 예? 아니, 방장님. 네네. 왜 그렇게 추악하게 살아요, 인생을. 예. 님처럼 음주운전, 예, 무명은. 음주운전, 예, 씨발 새끼. 제대로 알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예, 아, 그래요. 근데 예, 그게 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님한테 피해 줬나요? 저한테 피해는 안 줬는데. 그럼 암 닥치시면 되잖아요. 님은 여기에 어, 님은 아, 저 맞죠?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시끄러 시돼지 새끼 채팅으로 찌세요 족 같으니까 이 병신 버러지 새끼 자기 불리하니까 또 내려버리는 아 주일이 병신 톡 싹다리 새끼 꺼져요 코트 몇 킬로지? 쳐봐야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트님 너스레 존나 떨고 있죠? 이렇게 흥분해요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장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답해 주세요. 휴지로 갔어야 코트님? 되잖아요. 코트님, 전 여자친구 이뻐요. 딸 한 번만 더 쳤어도 이 새끼가 안 태어났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새끼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이런 개병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가 욕처먹으면 내리고, 지가 욕처먹으면 지가 불리하면 강퇴해버리고, 아, 방에서 지 권력으로 장악해 놓고, 아, 다른 사람이 당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코트님, 우리 방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완전 얻어요. 아 누구죠? 누구 올려드릴까요? 아 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장님. 네네네. 왜 그? 코트님 일단 마이크. 방관리나 하세요. 방관리나. 아 죄송. 예예. 방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장님 혼돈 광고 바이럴 하세요. 진짜 아, 추한 거 알죠? 귀여운 새끼. 미친구나. 아, 네, 그만 내리겠습니다. 휴지통에서 인생 마감했어야 될 새끼한테. 지옥에서 나와라. 아, 방장님. 방장님. 아, 저 잠시만요. 너스레 그만 떠시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 봅시다. 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보자고요. 아니면 충분히 이 방에서 좋게 지낼 의향이 있어요, 진짜. 아, 그럼 좋게 지내보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제재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코트님이 진행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토크는 그래도 10년 차신데. 방장님. 아, 그런가요? 아, 네네. 그 본인 스스로 비겁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네네. 본인 하남자였던 거 인정하시죠?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정하셨으니까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네, 코트님. 그럼 달라져야겠죠? 방관리 하실 네, 건가요? 부탁 하나만. 방관리 안 하실 거죠? 또 안 아, 하고 또 미친 척 할 거죠? 지 혼잣말. 이거 봐. 장애인 새끼. 장애인이래. 사회적 약자 비하하는 거 봐. 코트님. 딱 보이죠? 이제, 어떤 새끼인지. 좀 꺼져주세요. 음흉하고 음침하고 우물하고. 씨발. 아우, 진짜. 병신 새끼 또 채팅으로 쳐봐요. 또 이제. 예. 아, 그쵸.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자존심 존나 부리긴 하네요.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왜 장애인을 비하할까, 방장은? 네, 내가 네. 봤을 땐 본인 스스로가 약간 좀 지적으로 문제가 네, 있어 보이는데. 그쵸? 지 스스로 네. 방 진행 못하니까 다시 올려가지고 오디오 채우려고 하는 거 봐. 아, 처 벌어지죠? 아, 네. 강퇴당하니까 네. 유튜브 갖고 올라오고. 진짜 하남자예요 보니까.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개낮은 타입. 이런 병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토크온 하는 거야 그냥. 병신 새끼. 예. 아 그렇군요. 코트님이 그래서 여기 밤에 또 들어왔군요. 아 코트님? 아 애쓰요. 왜 이렇게 복붓을 내리니까 또 흥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 화난다고 왜 장애인 비하를 왜 알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사람. 아 이해 안 가나요? 예. 네. 왜 그럴까? 아 방관리 해달라 해가지고 코트님 내렸습니다. 근데 코트님 어지간히 갈 방 없나 봐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강퇴를 하세요 그냥 방장님. 계속 아, 계속 그럼... 이러면 본인만 취해져요. 이거 어차피 박제될 텐데 네. 나중에라도 봐봐요. 아니면 토크온에서 이 영상. 네, 그럼 알아서 계속 채팅 치세요. 개병신. 코트야. 코트님 근데 방송 콘텐츠가 코트님 이제 꺼지겠네요.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모르죠. 방송하니까 저기 쳐 들어와가지고 이 시비 털겠죠. 와 나가시지 않을까요? 어, 코트야 언제 나가나 한번 보죠. 이기자. 자존심 부리면서 안 나가면은 냅두죠 그냥. 코트님 저 그 아까 통화했던 20살 대학생 카톡으로 고백했다 차였는데요. 그렇게 방송하셔야 되니까 나가시지 않을까요? 아, 코트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당당하고 차이고 가지가지하네.
결국 이렇게 하다가 분량 안 뽑힌다고 하고 토큰 수준 웨이지랄 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 저 새끼 레포터리 똑같죠. 비용신 장애인 새끼. 아. 코트야. 그렇게 부산물로 남았네. 아, 방송 보신다고요? 왜 저럴까? 저도 이제 졸려서 아, 이만 진짜. 좀 자러 가봐야겠네요. 진짜. 나 한번 올려드리고 코튼이 올렸습니다. 아, 근데 장애인 비난하지 마요, 방장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나중에 진짜 이거 뭐 아, 본인 얼굴 안 보인다고 익명성 믿고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코트야. 있잖아요. 토크온 괴물들은 그럴 생각 안 해요, 방장님은? 넣고 밟아 죽여야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욕설을 너무 드릴게요. 심하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자존심 반명해 준 게 아니에요, 방장님. 그 장애인 비난하지 마시고. 아니, 저분도 자존심이 좀 세긴 하네요. 절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아휴. 한심해서 그래, 한심해서.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그만 뽑았. 아니, 그니까, 아, 내가 없으면은 저는 아예 방이 안 돌아가는 가겠습니다.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저기. 방장님 가시나요? 네, 가야죠. 나이스! 싸면 휴 갈게요, 여러분들. 네. 코트야. 적의 부모가 방치한 결과물이라는 게 소름 돋네. 근데 저도 이거 좀 완전 막 완전 이상적인 그런 방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아, 씨발. 패턴이 너무 똑같으니까 또 좀 질리네. 싶어요, 히읗. 응띠님 감사합니다. 근데 코트야. 닉네임이 왜 진흙탕에서 코트가 흙거른다고 맑은 물이 되진 않지 키우키우. 아니 여러 명이서 저렇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남자짓을. 좋게 얘기하는 방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애새끼들 시비 많이 거네. 넘어가겠습니다.